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네 가지를 같이 분배해 보려고 해요. 이번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선현들의 비법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 그 스스로 자자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대면대면 지나갈 수도 있고, 또는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은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취할취라고 읽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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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는 그럼 뭘까요? 스스로 자, 취할 취. 스스로 취한 거예요. 칭찬을 받을 때도 칭찬받을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취한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은 이게 발전이라는 게 없지.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지?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돌아다 본다, 돌이켜 본다, 반성해 본다. 근데 누가 반성하냐면 자기가 반성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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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자반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 반자는 원래는 이렇게 앞을 가다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내 발자국이 보이면 괜찮은데,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는 발자국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본다는 건 뭐야? 눈을 감고,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자반 공부라고 해요. 아셨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왜 그렇게 했지라고 자꾸 이제 찾아보고 찾아보면, 아, 바로 그거였어. 그때 깨닫는 것, 그 잘못된 것, 잘된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거를 자득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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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득자는 터득할 득자예요. 얻을 득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근데 그 터득하는 것도 남이 터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 터득한 위치를, 터득한 이유를, 터득한 그 모습을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자용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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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자기가 터득한 것을 쓰는 거예요. 절대로 남이 써주질 않아. 내가 얻은 것은 내가 쓰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네 가지 각도로 지켜보는 거예요. 자취, 스스로 취한 거예요. 또 내가 왜 이렇게 되지? 할때 그걸 뭐라고요? 자반. 자반. 아하, 그랬구나라고 그걸 깨닫는 것을 자득. 자득. 그런 다음에는 내가 깨달은 것을 칭찬받았다면 칭찬받는 것을 계속 쓰는 거고, 그죠? 그게 자용인 거고, 그리고 또 꾸지람 받거나 비난을 받았다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때 누가 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걸 정리하기를 사자, 네 가지 자자 단어예요. 자취, 읽어볼까요? 자취. 자취, 자반. 자반, 자득. 자득, 자용. 자용.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그걸 갖다가 이네 가지 단계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지. 그쵸? 네. 감사합니다.